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어떤 현명한 유대인이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유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예루살렘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이에 부티는 중병에 걸려 죽기 전에 아들을 못볼것 같아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원하는 것한 가지만은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침내 부친이 세상을 뜨자 그집 하인은 자기에게 행운이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의 주인 아들에게 달려가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보여주자 아들은 매우 놀라고 크게 슬퍼하였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는 랍비를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였어요. 아버지는 어째서 재산을 조금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요? 지금껏 나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요. 아들이 불평을 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자, 랍비는 "천만에 그렇지 않소. 당신 부친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으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소. 이 유서를 살펴보면 부친의 마음을 잘알 수가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하인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분이 한 어리석은 행동으로 밖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원망스럽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부친과 같이 현명하게 머리를 써야 하오. 당신이 부친의 참뜻을 이해한다면 당신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긴 것을 알수 있을 것이오. 만일 여러분들이 아들의 경우라면 유서의 참뜻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요? 랍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당신의 부친은 운명할 때 당신이 집에 없었기 때문에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거나 심지어 자기의 죽음마저도 당신에게 전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준다고 한 것이요.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게 되면 그는 기뻐서 당신에게 달려가 그런 사실을 알릴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오. 하지만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이 묻자, 랍비는 답답하다듯이 말했습니다. 역시 젊은이라 지혜가 모자라는군요. 하인의 재산은 전부 조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당신의 부친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한것한 가지만은 당신에게 물려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소. 그러니까 당신이 그 하인의 소유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모든 재산은 당신의 것이요.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깊은 생각이요. 뒤늦게 아버지의 참뜻이라는 젊은이는 랍비가 가르쳐 준 대로 한 다음 그 하인은 해방시켜 주었다. 그후 젊은이는 항상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고 말하곤 하였다. 오늘의 교훈. 저는요, 뭔가가 그 해방된 하인이 뭔가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그 아들의 하인이 되면 그러면 다시 그걸 또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억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친 어? 그 아들의 아버지도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요, 오늘의 고유는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따라갈 수 없다? 왜? 왜 그러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